최악의 나이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야, 진짜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맞아요. 상우 씨, 지금 주말에 뭐 하셨어요? 아우, 살 것 같아요. 네. 따뜻하니까 너무 잠자기 좋아. 예? 오늘 주무셨어요? 아니, 그 주에 너무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애들은 막 나가자고 그러는데 그냥 잤어요. 에이, 어디 나가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저는 애들 데리고 멀리 못 가고 가까운 공원에 갔었는데 거기 꽃도 보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가는 게 힘들고 귀찮긴 하지만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십니다. 자, 오늘 모실 분들은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편안하고 친구 같은 엄마 옥소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미있고 유쾌한 아빠 표영 씨 모셨습니다. 표영 씨 어서오세요. 똑소리하는 예쁜 엄마죠, 김혜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 임혁빈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죠? 네, 세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책임져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고요. 지금부터 아이에 대한 궁금증을 OX 퀴즈로 알아보는 육아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야! 아이큐! 우리 아이를 위한 아토피 클리닉. 주말을 맞아 시댁에간 영자씨 부부. 오메! 아침에 출발한 남자 이제 오냐? 어디 보자네, 새끼. 아이고, 야, 아줌마라. 아주 장손이라 자는 것도 의자하구나. 그게요, 절 닮아서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건 다 뭐냐? 누구들 하룻밤만 자고 간 다음에 어디 비낭 가냐? 이거요, 이거 상호 옷이랑 이불이에요. 이불? 아니, 그런 걸 뭐 한다고 싸우냐? 여기도 다 사람 사는 집인데. 아니, 그게 다 상호 아토피 때문이잖아요. 에? 아토피? 야야, 모르는 소리 하들 마라. 내가 우리 장손 때문에 우리 동네 유용한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어만한 아이의 아토피는 집먼지 진드기보다 음식물이 원인인 경우가 많디야. 유아 아토피는 집먼지 진드기보다 음식물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 그니까 이불 같은 거 싸들고 댕기지 말고 먹는 것을 신경 써라. 이 말이여, 내 말이. 알겠냐? 어머니, 그래도 이거 다 애써서 빨아온 건데. 네가 시방 시골 사는 노인이라고 이 심의를 무시하는 겨? 어머니, 아니에요. 그날 점심, 영자 씨는 행여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먹여서는 안 될 음식을 먹일까봐 잠시도 눈을 못 떼는데. 아이, 너 시방 밥상 앞에 놓고 고사 지내냐? 아니에요. 어머니. 찌개가 참 맛있네요. 요 고기가 아주 맛나네요. 요거 한번 먹어볼까나? 고기라는 말에 잽싸게 낚아채서 먹어버리는데. 아니, 너 시방 뭐하는 거냐? 어머니, 상우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놈의 아토피인가 뭔가 때문에 그러냐? 아니, 그러다가 애기가 안 크고 비실비실하고 병나면 어쩌라 그러는겨? 아토피 나올 때까지만요. 괜히 고기 잘못 먹었다가 아토피 더 심해지면 어떡해요. 아토피 아이들은요, 생선이랑 고기보다는 쌀이랑 유기농 채소 위주로 된 이유식을 하는 게 더 좋다고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생선, 고기보다 쌀과 유기농 채소 위주의 이유식을 해야 한다? 아까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고기는 안 돼요. 여보! 음? 내 말이 맞지? 그럼 당신 말이 맞지. 맞긴 뭐가 맞아. 아무리 아토피 아이라도 이유식 때 음식을 요거저거 먹여보고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 음식을 먹이면 된다. 이 말인겨. 어때요? 엄마 말이 틀린겨? 듣고 보니까 엄마 말이 맞네. 당신이 틀렸지만. 그래도 고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어머님이 이왕 만드신 거니까 이 고기는 제가 다 먹을게요. 결국 영자 씨는 그 고기를 다 먹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아니에요. 바로 부녀 회장이었다. 아침부터 웬일이랴? 이게요, 우리 집 딸이 막 낳은 아이고 또 따글따글한 계란이래요. 이 집에 귀한 분이 왔다길래 특별히 갖고 왔더래요. 역시 나는 정을 아는구만. 조금만 기다리셔. 내가 얼른 삶아올 테니까. 들어와요.
영자 씨는 자신은 먹지 않고 상우를 위해 열심히 계란을 따주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알고 보니 흰자는 버리고 노른자만 먹이는 것이었다. 자, 이거 봐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그러시는지요? 이 귀한 계란 따랑 밥만 먹고 버리나? 응? 이 버릴게 어쩌고 버리나? 계란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나? 그러게 말이여. 아까는 고기도 못 먹게 하더니 이제 계란까지 못 먹게 하는겨? 저기 그게 그러니까 아유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우리 애가 아토피라 먹는 걸 조금 조심하는 것뿐이에요. 이 계란은요 노른자보다 흰자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계란은 노른자보다 흰자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 아이고 뭐 닭이 알라다가 경계한 소리 하지 마요. 어? 멋이 계란이 부위별로 노른자는 안 일으키고 흰자가 더 많이 일으키다니 그 논리에 맞다는 말이 어디나. 아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다 먹어봐요. 이게 우리 집 계란은요 이 깨끗한 환경에서 탄생함이 서울에서 먹는 계란보다 질적으로 다르다니. 그래도 흰자는 안 돼요. 아이 그 아줌마지 괜찮다니 먹어. 안 되다니까요. 어디 시끄러운 거. 아 그러 하지 말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토피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네, 우리 아이를 위한 아토피 클리닉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자 씨네가 짐을 잔뜩 싸들고 시골로 다 내려갔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이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부터 하나씩 둘씩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와 우리 연기자들이 점점 연기가 멋있네요. 자 지금부터 제가 OX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퀴즈 첫 번째 문제. 유아 아토피는 진 먼지 진드기보다 음식물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 아. 이거 조금 어렵겠는데요. 유아 아토피. 자, 유아. 결정을 하셨죠? 네. O냐 X냐? 자, 답안을 들어주세요. 네. 오, 이명표 씨만 X. 백호 씨, 옥수리 씨, 김현 씨, O. O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혼자 X인 이유가 뭘까요? 그니까. 근데 진먼지 진드기가 더 원인일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네네.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한번.